디아블로4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 D-Day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또 POE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POE2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POE2가 최근에 영상 두 개를 공개했죠. 마침 그 타이밍이 예술적인 게 디아블로4 민심이 내려가고 이 시점에 갑자기 폭? 피오이가 희망이다. 갑자기 디아블로4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서 POE2에 대한 영상을 좀 보면서 이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디아블로가 POE에서 배웠으면 하는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년 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좀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좋아했던 그 자벨마 스타일을 좀 소개해봤어요. 이것도 보면은 아 이때 움직임은 원이랑 약간 비슷한 그쵸? 느낌이네요. 이때는 2년 전에 공개한 영상은 POE 원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그래픽만에서 현장이 뚫리면 빛이 더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조금 아쉬운 게 POE의 가장 큰 특성이 목팩이나 스피드함을 보여주진 못하네. 그쵸. 그런 건 없어요. 일단 같이 볼까요? 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아니 아까는 너무 POE 원 같았어요. 네. 다르다. 정말 크게 발전했죠. 이거는 확대해 드리진 않았네. 무엇보다 이 모션이 디아 같은 느낌이네요. 디아4를 보는 것 같은 모션이. 이거 디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좀 점이 보여요. 이거 다 모션 봐봐. 부드럽네요 진짜. 두 번째 공개한 영상도 한번 볼게요. 오 그래픽이 야 창이다 창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창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맞아. 모션을 봐봐. 이게 이전의 창이랑 비교했을 때 잠시만요. 이거 중국의 중국 시장을 노리는 느낌인데 근데 지금 삼속성 다 쓰는데 저 똥캐 아닌가요? 재밌는 게 우리가 조종하는 캐릭터 맞고 몬스터의 모션도 굉장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발전했는데 재밌는 건 이 모션 상태를 가지고 멋지네요. 그 POE1에서 이런 거 원에서 그 이만한 모팩을 터트리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게 POE 측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POE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굉장히 다수의 몹을 쓸어버릴 지원함, 스피드함. 뭐 복잡함은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드니까. 복잡함은 뭐 일부 유저들한테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딱히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기술력의 발전을 보여준 느낌이죠. 디아블로4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디아블로4의 모션도 이 정도로 좀 복잡하고 세세하고 그렇죠. 세밀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항상 디아블로4가 POE만큼 모팩이 많은 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POE의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막 터치고 빵빵 터트리는 그 장점이 있는데 POE마저 그 장점을 버리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많은 모팩을 터트리는 건 좀 더 단순한 게임들에 잘 어울려요. 예를 들면 지금의 핵앤슬래시는 사실 뱀서라이크나 로그라이크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이 말하던 디아블로나 뭐 헬게이트 런던이라든가 이런 류의 게임들이 갔던 진짜 그 핵앤슬래시의 모습은 현대판 ARPG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POE2도 설마 그 디아블로4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더 신비성을 추가하고 싶은 게 패스오백자일의 서버 상태가 솔직히 관리가 좀 어땠죠? 좋았던 편은 아니었고 목팩 그렇죠. 많아서 한 번에 터뜨리면은 버벅버벅이는 게 맞아요. 이 정도 그래픽 퀄리티에다가 그 정도 목팩을 터트린다? 저는 게임 튕길 거라고 봅니다. 아 몸이 터지면서? 예, 그래서 아예 서버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이런 소스들을 최대한 줄이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시즌제라서 시즌 컨텐츠가 추가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디아블로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기대는 되지만 뭐가 더 낫다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쵸. 예. 근데 또 다시 보면 패스 오브 엑자일 1 같은 경우는 항상 한 가지 스킬을 쓰거든요 주로. 근데 이거 영상을 보시면 모든 지금 POE2 홍보 영상에 이게 다양한 스킬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게임을 홍보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디아포칙
디아포 스타일로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딱 보면 진짜 디아포 같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흡사해 오히려 디아포랑. 이게 일부러 디아포 유저를 겨냥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한 건지 정말 이게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억측에 불과하니까. 사실 게임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조금 더 분명한 게 더 재밌기는 하거든요. 맞죠, 맞죠, 맞아요. 두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사람보다 아마 번갈아 가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저희도 거예요. 저희도 그럴 것이고. 네, 디아블로 4 시즌 시작하면 이거 한두 달 하다가 이것도 좀 잠잠해질 때쯤 이게 만약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또 이것도 좀 재밌게 즐기다가 또 다시 또 디아블로 시즌 넘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맛이 이 맛이고 이 맛이 이 맛이고 이 맛이 이 맛이면 맛은 좀 없기는 해요. 저는 항상 말했던 게 디아블로 4를 자꾸 POE로 만들려는 디아블로 2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하고 보면 디아3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저는 항상 말했던 게 아니 그럼 POE를 하고 디아2라고 디아3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디아4는 디아4 나름대로의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 근데 이제 POE2가 정말 기술력이 좋아졌지만 얘가 POE로 안 남아버리면 어쨌든 지금 POE 얘기가 원체 많이 나오는데 디아4에 좀 가져올 만한 장점이 있을까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래선을 일단 가져봅시다. 거래선을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맞아. 지금 디아4에서는 일단 거래를 하려면 모든 거래하는 분과 친구를 시작을 해야 돼. 우리 친구 할래?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친구 등록하고 위상 맞추고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이 하나 있고 실제로 내가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한 중심점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어딘가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필요할 텐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될 바에는 외부 사이트나 어딘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뭔가 POE스러운 직접 만나서 하더라도 물품을 등록하고 등록된 물품을 내가 검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쉽게 만나서 거래할 수 있는 방식까지는 가져오면 정말 게임의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다양성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POE 같은 경우는 그냥 창고에다가 아이템을 올려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죠. 거래 창고에 그렇죠. 올려놓으면 그리고 그걸 그냥 검색해서 뒷말을 바로 보내서 구매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배워야겠지만 진짜 편의성은 물론이고 저는 이 개발 정신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은 좀 과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 윌슨을 약간 뭐라고 했어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딱 길로 그건 냉정하죠. 예.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바꿨나? 그 당시에는 욕을 먹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아 그 신념이 뭔지 보인단 말이죠. 그쵸. 몇 시즌 지난 이후에 깨닫게 되죠. 근데 디아블로는 지금 아직 물론 보여준 게 없지만 높은 난이도는 높은 보상을 줘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패소백자이 훨씬 맞아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 뭐 디아블로4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POE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좀 많이 엉성하긴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개발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잡은 건데 디아블로도 사실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POE에서 정말 가져와야 되는 점은 콘텐츠. POE는 매 시즌 정말 큰 콘텐츠 패치를 해줘요. 그렇죠.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이제 4개월 변했지만 핫 게임으로 얘기하면 확장팩 같은 느낌을 3-4개월마다 내주는 진짜로 그 정도 크기예요. 지금까지 디아블로2나 디아블로3의 시즌은 그냥 메타 변경 혹은 그냥 뭐 아이템 추가 그 정도 뿐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이템도 많이 추가한 것도 아니었어요. 루너도 조금 추가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디아4가 진짜로 장기적인 수익화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면 콘텐츠에서는 진짜 POE만한 POE에 준하는 그 수준의 콘텐츠를 뽑아내줘야 장기적으로 좀 환경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POE 같은 경우 어떤 시즌이 딱 들어오면 아예 엔드보스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을 뒤엎고 기존에 있던 이 엔드보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내려오고 새로운 엔드보스가 등장을 하고 엔드보스를 바치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또 그 중심급 보스들이 새로 성장되고 이 보스에 도전할 수 있는 과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기타 스토리도 만들어지지만 우리 스토리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기타 요 정도의 내용이고 기타 시즌 컨텐츠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딱 만들어지면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그 시즌 컨텐츠만 즐겨도 야 재밌다 맞아요. 이번 시즌 잘 만들었네 요 정도의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아이템 몇 개 추가 아니면 뭐 지옥 물결 같은 게 하나 더 생겼어 뭐 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그 정도의 투자를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좀 해주면 디아블로4는 아마 어마어마한 방대한 컨텐츠를 가진 지금도 맞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기가 콘텐츠로 다 채워지기 시작하면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시즌 1이 시작됐을 때 뭔가 새로운 개념을 계속 도입해줘요. 그런 식의 비슷한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보상 개념을
블리자드가 채용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시즌마다 가장 중요시하는 게 추가, 확장 이런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기대는 되는데 패스오브 엑자일2에서 컨텐츠는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POE가 사실은 디아블로를 보고 따라 만든 게임이지만 지금은 사실 훨씬 진보에 있는 게임이 맞거든. 거기서 또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면에서만은 좀 많이 뽑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즌1에서 잘 나올까요? 아, 그냥 걱정이에요 그럼. 나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인가요? 네. 여섯 번째 방송 모든 내용이 기승전 시즌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시즌에서 정말 잘 나와서 우리가 했던 그런 걱정들, 기대들 그런 것들이 다 충족돼서 이번 시즌 정말 최고야, 역시 기다렸던 디아블로4의 첫 시즌이야, 이런 그런 핑크빛 맞아요.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진짜 시즌제 게임의 매력이잖아요. 맞아요. 게임을 바뀔 수 있다는 게. 만약에 진짜 어쨌든 시즌1 나오게 되면 그때 보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시즌1 그 얘기가 분명히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시즌이 공개됩니다 딱 하면은 또 모여서 한번 그때 또 디데이톡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POE2랑 디아포 지금 뭐가 더 기대된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POE2랑 POE2와 디아포 당연히 기대는 POE2죠. 왜냐면 POE2는 아직 안 나온 거고 사실 이 그래픽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저 게임을 과연 아까 주복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 터지고 다량의 몹을 등장시켜서 펑펑 터트리는 재미를 줄 수 있다? 아 그럼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디아블로4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게임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릴 거고 이미 우리가 지금 맛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나서 기대가 해볼 수 있겠죠. 저는 패스 오브 엑자일2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였잖아요, 콘텐츠가. 그래서 패스 오브 엑자일2는 얼마나 포함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본 소스에다가 흥했던 리그 콘텐츠들만 가져와도 2년 동안은 꿀잼 보장이야. 맞긴 맞다. 물론 그만큼 디아포에서 진짜 콘텐츠를 새롭게 도입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디아포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POE2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저는 사실 뭐가 기대되냐 보다 그 디아포의 어떤 면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PO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POE 기본 거에 대한 걸 많이 가져왔어. 뭐 그래픽 스타일이라든가 뭐 카메라 거리라든가.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면을 많이 채용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흔히 좀 비판하면서 많이 표현했던 짬뽕이 난 식으로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는 면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대는 POE가 더 많이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POE의 재미를 알고 있고 그거를 많이 가져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시즌1에서 어떤 걸 보여줄지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그냥 저는 좀 그래도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면 디아블로가 기존의 디아블로2나 디아블로3나 POE랑 똑같이 했으면 더 재밌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얘네랑 차이점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디아블로4가 의미 있는 좀 일을 하긴 했다. 그래서 시즌1이 잘 나와서 그 의미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말 갓겜으로 기억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합니다. 제발! 저는 오히려 시즌1은 제일 기대가 안 되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3년 뒤 디아포. 아 성역에 3년까지 가나요? 진도에 70%가 막 열려있고 너무 많이 가는데 콘텐츠도 막 추가돼 있고 솔직히 저는 그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사실 블리자드에선 저 높은 곳에서 다 너희들이 생각한 걸 알고 있단다 하면서 멋진 그림을 시즌마다 따다닥 내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또 조만간 재밌는 정보가 나오면 한 번 더 모이죠.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모여서 좋습니다.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죠. 요번 또 디데이톡의 두 번째 시즌이었죠. 시즌이었나?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